네, 오늘 이제 그 스피치 대회 최종 연습 들어가기 전에 그좀 한마디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약간 한마디 하고 가야 될것 같고,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올릴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바로 올릴 건데, 네. 그 KBO 리그 팀그 이번에 4명이었죠. 그 그러고 그 4명이었는데 어쩌다가 한 명이 빠졌죠? 그 하여간 그 근데 심수창 선수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없었다고 하네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 조사 과정에서 그 심수창 선수는 아마 그 이게 문그 징계 범위에서는 아마 넘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심수창 선수는 이번에 언급이 안된거 같고, 그 일단은 가나다 순으로 오지환, 임찬규, 차우찬 이세 명의 선수가 그 시드니 카지노에서 그 배팅을 했다. 그리고 이 인원이 합해서 차우찬 선수가 500 호주 달러를 긁었대요. 500 호주 달러 정도면 그 실정법상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서 기소가 안 됐고요. 그 뭐냐, 오승환 선수하고 임창용 선수의 케이스하고는 다르죠. 왜냐면 그두 사람은 기소가 됐었잖아요. 자, 그랬는데 카지노 출입은 사실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통상적으로 사회적 지위, 연봉, 판돈, 쓰임새 등이 고려가 되는데, 단순 오락성 출입은 법적으로 문제 삼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논란거리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팬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KBO 리그에서는 상벌위원회를 열게 됐고요. 자, 근데 분명 저는 며칠 전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 징계 50경기 정도는 해야 된다. 50경기 정도 하고 국대는 영구 실격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벌금 문제는 알아서 해라 했는데, 선수 3명한테 엄중 경고로 끝났어요. 이게 뭔 징계야, 방구야? 응? 이거는 뭐 징계가 아니고 그냥 구두 경고, 응? 구두 경고 끝난 거야. LG 트윈스 제재금 500만 원. 이거 500호주 달러 정도 긁었다고 제재금 그거보다 조금 세게 500만 원준것 같은데, 뭐 제재금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고 품위 손상 행위, 야구 규약 제151조에 의거해서 징계를 내린 것 같은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은 심도 있게 검토. 검토해서 뭐할 건데?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 이번에 양상문 감독이 그랬다면서요. 롯데는 쉬는 날에 낚시하러 간다면서 카지노 안 가게 하려고 낚시를 간다고. 그리고 사행성 오락 게임의 클린 베이스볼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구단하고 시행세칙,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기준점 논의? 에이. 그 베스트 댓글 500만 원 하하하하. 그 베스트 댓글 2위, 경고로 끝날 걸 뭐하러 상벌이 열고 난리를 펴냐. 상벌이는 외계치 아니야. 허구한 날 엄중 경고인데. 계약서 규정 위반에도 엄중 경고. 그럴 거면 규정을 왜 만든 거냐? 응? 이럴 줄 알았다, 엄중 경고.
스프링 캠프는 놀러 가는 건가 보네. 오졸열은 무슨 빽 있냐. 실력 안 돼도 국대에서 군면탈 쉽게 시켜줘. 헤이, 원정 단체 도박해도 경고로 끝나. 하여간 지금 아주 그냥 그 비웃는 댓글들이 아주 그냥 넘쳐나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오늘 올해 아마 그 LG 트윈스 상대하는 그러니까 LG 트윈스 경기를 제가 팬 차원에서 중계하진 않을 것 같지만 이제 뭐 저는 중립 입장에서 중계하든 다른 팀 입장하는 응원하는 입장 차원에서 중계를 하든 LG를 상대하는 경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저는 그 경기 내내 아마 졸라게 깔 수도 있고요. 네. 뭐 LG 트윈스 팬들 할 말 없죠? 제가 이번에 그 특히 차우찬 선수하고 오지환 선수는 논란거리가 큰 선수들이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 경기 내내 까더라도 특히 아마 차우찬 선수가 선발로 등판하고 오지환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는 그런 쌍으로 그냥 선발 출전하는 날이 될 경우 저는 아마 그 1회부터 9회까지 아마 경기 내내 아마 까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투수가 교체가 되거나 뭐 대타로 바뀌면 뭐 그때는 이제 까는 거를 아마 그만을 하겠지만 자 그러면 왜 오승환 선수하고 임창용 선수의 처벌 사례하고 왜 달랐는지 한번 왜 엄중 경고로 끝났는지 한번 대조를 해볼까요? 500호주 달러는 자 하나 기준으로 40만원이에요 수천만원 배팅선은 사실 무근이었고요 그 오승환 선수하고 임창용 선수에 대해서 그 뭐냐 그 엄청난 그 징계가 나왔던 그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그 2014년 11월 그 2014년에 오승환 선수가 일본 시리즈 준우승했고 그 한신 타이거즈에서 그리고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여행갔죠 둘이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경우는요 바카라 도박을 했어요 오승환 선수하고 임창용 선수는 이때 들어간 돈이 4천만원대예요 그래서 검찰로부터 700만원대의 약식 기소가 갔어요 자 수천만원대 거액 배팅했다가 기소까지 받았어 그래서 이건 중징계예요 그래서 LG 트윈스의 이 뭐냐 500호주 달러 이 40만원대의 배팅은요 그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자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사실상 공인이에요 이게 실업선수들은 그래 실업선수들은 그냥 그 기업 소속에서 기업 소속 직원이야 실업선수들은 근데 프로선수들은 이건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지노에 출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거예요 자 차우찬 선수는 몸값이 비싸요 자 차우찬 선수는 몸값이 비싸고 오지환 선수는 그 국가대표로 지난해 아주 논란이 컸던 인물이죠 논란이 컸어 자 그 와중에 병역까지 혜택 받아놓고 예술체육요원 신분인 상황이에요 오지환 선수 자 근데 오지환 선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졸라게 까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오지환 선수는 현재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이에요 자 군복무기간인데 카지노에 출입을 했어 이거는 그 예술체육요원으로서는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감사해요 응원 댓글 써놨더라고요 네 고마워요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아마 오늘 제가 과연 4시 반까지 계속 그 중국어 연습만 할것 같진 않거든요. 했다가 지치거든. 그리고 4시 반에 그 첼시하고 맨유 FA컵 봐야죠. 그리고 방송을 끌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 BJ도 4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프리컵을. 프리컵 4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쉴수 있는 시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4시 반까지 아마 죽어라 그 연습을 할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차그 이번에 그 언급이 됐던 선수가 심수창 선수, 임찬규 선수, 그리고 오지환 선수, 차우찬 선수예요. 근데 이 중에서 심수창 선수는 뭔가 크게 관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수창 선수는 이번에 그 뭐냐 엄중경고 대상에선 빠졌어요. 그래서 빠진 것 같고, 그리고 뭐냐 임찬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는 않은 선수죠. 근데 오지환 선수는 주전 유격수고 차우찬 선수는 선발 투수. 거기에다 몸값도 비싸요. 근데 그런 사회 부정적인 스캔들을 일으켜. 그 수위가 크든 적든, 수위가 높든 낮든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엄중 경고로 끝난 이유는 그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됐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뭐냐 오승환 선수하고 임창용 선수는 약식 기소가 됐었지만 약식 그 4천만 원대 배팅을 하고 약식 기소가 됐었기 때문에 72경기 징계가 나와 엄중 징계가 나왔지만 얘네들은 법적으로는 안 걸렸다 이거야. 법적으로는 안 걸렸으니 그냥 엄중 경고로 끝나겠다. 자, 얼마 전에 박동원 선수하고 조상우 선수에 대해서 사회봉사 80시간 징계가 나왔어요. 심지어 이 선수들은 무혐의야. 무혐의 처분인데 법적 무혐의지만 그 법적 공방까지 갔을 정도로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형사재판으로 법적 공방이 간 거예요. 몰라. 그, 이 사람들이 만약에 뭐 다른 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법적 공방이 갔었으면 이런 징계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 형사재판은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그런 형사재판으로 소송을 갔었다는 것 자체로 논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논란에 대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과한 거야. 물론 그거에 대해서 보통 선수들은 오프시즌에 징계를 수행해요. 스프링 캠프 기간에 그 캠프 합류 전에 징계를 수행하고 합류하는 게그 도덕적으로는 맞겠지만 이게 프로팀의 입장에서는 스프링 캠프에 필요하거든. 사실 그것도 좀 찝찝하기는 해요. 그 시즌 끝나고 80시간 징계한다는 거는 그건 좀 씁쓸하긴 한데 어쨌든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요 그 출장 정지 징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한 사회봉사 정도는 했어야지 맞다고 봐요. 그래 응? 이 도박판에 베팅할 만큼의 돈이 있어? 그러면 그래 사회봉사 사회 환원 좀 해야 될거 아니야. 사회에 환그그그 금액만큼 사회에 좀그 환원하라고 하면 안 되나? 그래 사회봉사하러 가면서 좀뭐 필요한 물품들 좀 사가지고 자기들 돈으로 좀 사가지고 환원하면 될거 아니야. 어쨌든 그이 벌금도요 구단이네요. 선수들한테는 책임을 부과를 안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솜방망이 아니야. 몰라 선수들한테 최소 벌금이나 사회봉사 정도 부과를 했었으면 이거는 선수들한테 책임을 부과를 한 거잖아. 그랬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크게 뭐라고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선수들은 엄중 경고 끝?
이거는 뭐, 응? 선수들, 응? 응? 선수들 밖에 나가서 돈 좀 쓰라 이거야? 어? 하여간 물론 오승환 선수, 임창용 선수하고 이 뭐냐 임찬규, 오지환, 임찬규, 차우찬 이 세 명의 선수들의 경우는 그래 돈 긁은 수위가 달라. 돈 긁은 수위도 다르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 이 처사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자, 이쪽 댓글도 볼까요? 오자이크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엄중 경고 처벌.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오지환 양심 있으면 병역 혜택 취소하고 자진 입대하자. 이렇게 처벌의 급이 달라서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 어느 정도 선에서 징계는 때려줘야지. 응? 돈 액수 속이고 적게 있다면 도박해도 되냐? 신뢰할 수 있냐? 뭐 이런 댓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그래. 이게요. 그 그래 오지환 선수? 오지환 선수를 굳이 이쪽으로 약간 스포츠 분야가 다르지만 그래 한번 장현수 선수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장현수 선수, 장현수 선수는 그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그 예술체육요원 그 뭐냐 봉사활동 그 봉부를 수행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기재를 했어. 허위기재를 해가지고 그 기재권 때문에 그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연장되고 그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장현수 선수는 이제 국대로는 영구 실격 처분을 받았어요. 물론 경기로 그 뭐냐 그 장현수 선수에게 프로경기 출장 정지 제재가 안 나왔던 이유는 그 인천아시안게임은 그 국대로서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국대로서 혜택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대 영구실격은 어떻게 보면 이 국가대표 선수로서는 최고의 그 징계예요. 최고 수위의 징계예요. 장현수 선수의 징계는 KGFA 국대 영구실격은 역대 최고 수위의 처벌이야. 응? 하, 그 정도 수위인데. 자, 오지환 선수 현재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이에요. 응?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인데, 그, 응?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인데, 아, 물론, 장현수 선수 같은 경우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메달을 땄지만, 그 예술체육요원 복무 기간은 바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그 자격에 좀 약간 위배되는 행위지 않을까? 어?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엄중 징계는 좀 필요했다고 봐요. 몰라 다른 선수면 모르겠는데. 그래 차우찬 선수 같은 경우는 거액 FA 선수에 대한 책임이야.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오지환 선수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책임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 그리고 심수창 선수는 모르겠어. 조사 결과 왜 그 혐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네요. 하여간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좀 아 당 좀 충전 좀 할게요. 이걸 지금 내가 6개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이거를 소비를 해야 되겠어? 그냥 아그작 한번 좀 씹어먹어 볼게요.
하여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재발이 나온 거 아니에요. 물론 장현수 선수처럼 엄중 징계를 했어도 일벌백계 했어도 제가 보기에 그 예술체육위원 봉사활동 실태는 그거는 또 나올 거야. 그런 봉사활동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100% 나올 거예요. 얘기가 나올 거야. 하물며 그렇게 엄중 징계를 해도 사건은 재발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서. 근데 이렇게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과연 선수들이 이거를 경계라고 무서워할까요? 강정호는 그렇게 음주운전 세 번이나 적발이 되도록 그렇게 버릇을 못 고쳤는데. 물론 이제 강정호는 뭐냐 1년 동안 야구를 못 해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운전면허 그 라이센스 취소했다고 그러죠. 그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징계를 취소된 거고 그 미국 라이센스 취소했다고 그러죠. 미국 면허 자기가 라이센스 취소했대요. 통역한테 통역이 운전해 이제. 강정우 선수는 그래. 그렇게 아주 정신을 차렸어. 그렇게 1년 동안 야구를 못 해봐야지 정신을 차리려나? 물론 이제 임창용 선수는 그 72경기 그 징계 받는 동안 임창용 선수는 징계 받는 동안 봉사활동하고 그러면서 뭐 그동안 나름 죗값 치렀어요. 근데 오승환 선수는 아직 죗값 안 치렀죠. KBO 리그 복귀할 경우에 징계를 받잖아, 오승환은. 근데 오승환 선수가 아마 그 올해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그 베스팅 옵션 그 1년 끝나고 메이저리그가 더 남을지 KBO 리그에 올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자기가 돌아올 때라고 생각은 했는데 문제는 아직 징계 기간이잖아. 그렇다는 거죠. 하여간 오승환 선수 얘기까지 나오네. 오승환 선수가 만약에 그렇게 오면 이제 삼성 라이온즈로밖에 못올 텐데. 그럼 이제 그 삼성은 전반기는 마무리 딴 사람 써야 돼요. 후반기는 오승환 쓰더라도 전반기에는 마무리 그 뭐냐 다른 선수 써야 돼. 어쩔 수 없어요. 72경기 징계인데 전반기를 통째로 못 나오는 거잖아. 50%면. 아, 물론 전반기 거의 끝날 때 한두 경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72경기면. 72경기는 보통 한그 7월 초 쯤이면 72경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즉시 전력감이니까 당연히 로스터는 당연히 넣겠죠. 문제는 그동안 퓨처스 리그 경기도 못 나온다는 거.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도 못 나온다는 거. 아, 물론 스프링 캠프는 따라갈 수 있겠지만 구단이 징계 차원에서 안 데리고 가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오승환 선수가 삼성으로 돌아온다고 쳐도, 그, 72경기? 그 징계를 안, 그 노장의 징계를 안고 갈 팀이 있을까요? 그런 거 안고라도 쓸 팀이 있을까? 더구나 삼성은 지금 세대 교체하고 있는데? 그, 임창용 선수 이미 탈퇴 처분시키면서 삼성은 이미 그때부터 세대 교체 들어갔어요.
그렇게 세대교체를 시키면서부터 그렇게 세대교체를 하면서까지도 72경기 징계를 먹고 있는 오승환 선수를 끌어안을까요? 삼성이? 몰라, 끌어안을 수도 있어. 한 1-2년 정도는 써먹겠다고. 근데 그 이유가 문제지. 근데 제가 보기에 오승환 선수하고 임창용 선수는 그 실력의 급이 달라서 씁쓸하죠. 이런 얘기들 터질 때마다. 그래, 차라리 그냥 롯데 선수들처럼 낚시를 가. 낚시가 안 되잖아요. 휴식일에 낚시 간다고 아주 그냥 대놓고 뉴스에 떴잖아. 근데 되게 웃긴다. 그 낚시도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들한테 되게 시간 낭비인데. 그 운동선수들도 또 골프하는 선수들 많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런 좀 건전한 취미 이런 거? 뭐 좀 취미 같은 거 좀 권장을 하라니까. 차라리 그 아수아이처럼 차라리 그 카지노 가지 말고 아수아이처럼 게임 방송을 해. 아 물론 스프링 캠프에서는 방송은 못 하겠지만 스프링 캠프에서 뭐 선수들 SNS 하고 뭐냐 선수들 유튜브 영상 찍고 뭐 그거 정도는 시켜줘도 될 거 아니야. 선수들 유튜브 하라고 해. 차라리 컨텐츠 개발하고 그 선수들 그 뭐냐 훈련하는 영상들 찍어서 올리라고 해. 아니면 오프시즌 때 개인 훈련하는 거 동영상 찍든가 맛집 투어 하는 거 찍든가. 차라리 선수들 선수들 은퇴하고 나서 할 거 없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할 거 지도자 이외에 할 거 없어지면 차라리 그 기회에 선수들 유튜브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선수들한테 미리 그런 취미 수단을 좀 만들어 주란 말이야. 차라리 그 트레버 바우어처럼 드론이나 만지든가. 물론 트레버 바우어도 잘못한 점은 있죠. 포스트 시즌 때 드론 고치다가 그 손가락 찢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그 선발 로테이션 꼬인 거 아니야. 2016년에. 물론 그거는 이제 투수 입장에서는 조심했어야 될 행동이었죠. 드론. 포스트 시즌에 드론을 고치다니. 그건 좀 조심했어야죠. 하여간 좀 건전한 취미를 좀 선수들 교육을 하면서 좀 그걸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그것까지 내가 이렇게 일일이 얘기를 해줘야 돼? 스포츠 기자가? 하여간 씁쓸하네요. 뭐 벌써 이거 두 조각이나 먹었어. 열받아가지고. 어우.